조금 각을 맞춰서 치는 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시계횡을 좀 이렇게. 아, 시계횡을 쳐야지 캐릭터가 다리 약간 벌리니까. 네, 시계횡 좀 해주고 이렇게 치는 거. 자, 이렇게 했으면은, 근데 최종적으로 카지아가 띄우고 바운드 시켰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 나와서 태극콤보를 넣을 것이고, 마지막에 카지아가 나와서 마무리 기술을 넣어야 되는데, 네. 마무리 기술! 제가 한번 뽑아놓은 게, 저게, 저 외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저 벽에서 넣는 거 두 개 말고, 신달킹 말고 또 마무리 기술 뭐가 있나요? 마무리 기술은 뭐 이제, 데빌인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도 있고요. 특정 기술로. 뭐 해븐주도 있겠죠 당연히. 해븐주도 있고 뭐 레이주도 있고. 네. 이제 아밥 이거 신기술. 아. 아밥 오른손. 단타 기술밖에 없나요? 그렇죠. 마무리는 거의 그런 식이죠. 이게 전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이게 풍시스텝 중에서도 앞으로 하면 그냥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기술이라도 바로 다 때릴 수 있고. 와, 근데 이거 진짜 아프겠다. 네. 대형 맞으면 죽겠는데, 사람? 이거 뭐, 죽는 거죠. 어딜 미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턱을 미는 거 아닌가요? 인중 쪽인가? 턱 미는 거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네네. 마무리 기술을 알아봤는데,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지금 저 뭐죠? 흉천 삼타랑 네네. 벽에서 지금 이 기술 있잖아요, 이 기술. 네.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기술. 이 기술과 저 기술이 어떤 상황에서 벽에서 쓰는 거예요? 이제 서브로 나왔을 때 단타 네. 그러니까 1타 바운드하고 서브로 나왔을 때 쓰는 것도 있고. 아, 서브로도 이게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타수를 무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많이 때려도 이건 전타가 다 들어가거든요. 벽에서는? 네네. 그런 용도로 쓰인 거. 그러면 타수가 많으면 네. 벽에 딱 튕겼을 때 이건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미 캐릭이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하단으로 마무리. 근데 제가 그 대회 예선전에다가 돌아다녀 보면 네. 막 얘가 띄우고 뭐 때때 이거 있잖아요. 네. 때리고 바운드 시키고 네. 누가 나와서 뭐 딱딱딱 때리고 네. 얘가 나와서 신달킥으로 벽으로 밀고 이거 맞추던데. 그거는 이제 네. 그냥 벽 이게 꽝 됐을 때 꽝 됐을 때만 이게 들어가고 때? 아, 한 번도 때리지 않았잖아요. 아, 건드리지 않았을 네, 때. 네, 건드리지 않았을 때 되는 거고 이제 이미 벽에서 맞고 있을 때는 누가 막 다 때리고 난 다음에 이거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죠. 아, 또 그런 것들이 있었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기술들도 알아봤고 네. 태극 시동기 그리고 바운드기 태극 콤보 마무리기까지 알아봤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콤보 리스트를 몇 개를 제가 추려왔거든요. 네네. 제가 추려왔지만 항상 똑같아요. 제가 추려오면 자, 태극 콤보 리스트 한번 보여주세요. 1부터 이게 내 가장 기본적인. 아, 브루스로 하고. 그렇죠. 네네. 제가 뽑아오면은 항상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네. 이거는 커맨드로 나온 거 보니까 기술명을 몰라서. 네. 그냥 뭐 신삼단 막 이렇게 하게 나오길래. 그렇죠. 신삼단이라고 하죠, 그냥. 다 신삼단이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구삼단이고. 옛날 거라고 이제. 뭐 어떻게 한 거야? 뒤 오른손, 오른발, 왼손. 아, 모르는 게 많네. 네네. 이것도 촛불 끼우고 이렇게 되나요? 콤보로? 옛날에 썼죠. 옛날에. 아, 옛날에 됐는데 네.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뭐. 자, 그럼 저 콤보 뭐 기본 콤보니까 한번 깔끔하게 보여주세요. 더블 오프면 뭐 이렇게 바운드하고 우리 3타 이후에. 오, 왜 안 맞죠? 글쎄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뭐. 우리 선수가 한 번 성공 못 했고 제가 한 번 성공하면 되는 거죠. 이상하네. 왜 그러세요? 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왜 이러죠? 글쎄요. 카자 너무 빨리 나와서 미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를? 아, 그런 거네요. 너무 빨리 나와서 미. 아, 예, 예. 캐릭터를 공중에 떠 있을 때 가슴으로 밀었어요, 이렇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도 한번 성공할 것 같은데요? 자, 머릿속에 입력 좀 할게요. 네네. 더블 오프 띄우고, 발손발 하고, 사자 바운드 하고, 무릎 세 번 하고, 세 번. 네. 그리고 신달킹 저 그냥 쉽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걸 한 번 성공 못 하신 거예요? 약간 실망스러운데? 이걸? 뭐 저는 매번 실망했기 때문에 아... 뭐 괜찮습니다, 좀. 자, 그럼 두 번째 콤보 네,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콤보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콤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아, 제가 네, 이미 그렇죠. 많이 컸어요. 자, 저게 이름, 저것도 제가 이름이 몰라가지고 93단, 아까 네, 얘기했던 93이타 초풍초풍 93이타 사자 바운드 하고 나머지도 똑같아요. 아, 된 콤보입니까 이게? 똑같지 않아요 타수? 해봐야겠네요.
되는데요? 아 그렇네요. 에이 누가 만들었지? 아이 선생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거. 아 뭔가 좀 입증이 안 된, 그러니까 좀 못 믿겠더라고요 이제. 아 저를요? 아 인드라. 아이 잠시만. 아 이거 뭐 인드라님이 만들어왔다? 뭐 이러니까 좀. 아 만들어왔다는 아니고. 네네. 그냥 될 것 같다. 아 생각으로만. 아 그러니까 실전 안 해보고 그냥 이론으로만. 타수가 똑같잖아요. 저거 그 뭐야 아까 이 발손발하고 황혼이 황혼인가 사다가 사타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초풍하고 삼타 사타잖아요. 그렇죠. 타수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많이 커요. 1포에서 네. 1포에서 초풍이 안 되는데 많이 컸다고요? 네. 32살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바운드 하고 전진을 좀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초풍 두 번 하고 이걸 전진해서 그렇죠. 맞추고 바운드. 제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1포에서 초풍이. 어, 어, 실수 잘못. 아, 실수 아, 일부러, 오자. 일부러. 아, 네, 실수로 오자. 아, 내 손 위치가 한 거 다 아, 왔어. 실수로 오자 불렀네. 아이. 어? 이거 대시 축풍하고 그냥 쓰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네. 아, 그니까, 이 기술을 대시해서 쓰던, 아니면 초풍을 길게 대초를 쓰던, 뭐, 그 전에. 뭐든 대시만. 거리만 좁히면. 그렇죠, 대시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거리만 좁히면. 근데 데미지가 방금. 100. 100이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이게 100이라고요? 약한 편이죠. 아, 이게 근데 브루스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타자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100 나오 왜 안 맞냐? 죄송합니다. 야! 야! 간만에 진짜 진지한 철권화 결혼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브루스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100이 잘 안 나오던데 제가 이것저것 공부를 해봤는데 네. 딱 그냥 100 좀 아래? 이 정도 그쵸? 나오더라고요. 네네. 확실히 브루스의 그 흑분주도 데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자 다음 콤보 보여주셔야 되는 게 다음 콤보부터는 카즈야가 시동을 걸지만 브루스가 바운드를 칩니다. 초풍 로아이 찍게요. 저보다 더 센 콤보. 아니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 콤보 하나 알려달라고 방송 시작 전에 자막이 넣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얘기해주다가 아, 방송 중이 갑자기 아니 멋있는 콤보 아 우선 이거부터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건 뭐 가르쳐줘도 안 쓸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오히려 쉬워요 이런 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쉽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안 맞추기 더 어렵댔잖아요. 혼자 게임하는 것 같아요. 어? 뭐 벌써 일주 만에 벌써 또 까먹으신 듯? 일주 만에 또 까먹으신 듯? 어? 왜 왔네 드디어 왔네. 왔다 벌써 왔다. 벌써 이제 벽이 왔습니다 이제. 왔죠? 자 104. 아까 얘기했던 더 어려운 콤보 보여주세요. 더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더 데미지 5도 센 거. 더 5가 더 세다고. 네. 아 벌써 세 보인다. 그쵸. 아 초초로 해야 됩니다. 그 생각보다 축풍이 잘 안 나가시네요. 약간 웃기고 이거 올맞다니까 인드라님한테. 아이고 바운드. 아 그러니까 로아이보다 이게 확실히 세겠네요. 이게 더 세죠. 아 이건 미리 얘기해줘야지. 자 이거는 아 왜 안 맞지? 콤보 넘겨주세요. 이거는 좌종 콤보에서 하죠. 왜냐면 좌종이 네. 데미지가 축풍보다 세거든요. 좌종 콤보에서 했을 때 데미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보여주세요. 4번 콤보 좌종 초풍. 아 이건 안 될라나? 초초에서밖에 안 된다. 아, 되긴 돼요. 저게 되긴. 근데 이거는 낮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좌종 위에 초풍은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로아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거 안 되잖아요. 아 그건 안 돼요. 아 그러면 초에서만 돼요. 다시 3번 콤보로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 109짜리. 자 로아이는 아니고 나와서 왜 이렇게 안 맞죠? 근데 2킬로 오실래요? 109짜리입니다. 제가 데미지를 입증이 시켜드릴게요. 네네. 초풍하고 초풍 두 번 한 다음에 이거 맞추고 대각선 하고 바운드 그렇죠. 나락선풍 한 다음에 흑분지도까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아니죠. 알면서 알면서 물어. 아니 그러니까 확인해보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네네.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거 아니죠? 그거 맞아요? 늦은 거죠? 그거 맞아요. 아 이거 맞아요? 네. 아 이거 몰랐네. 아 잠깐만. 아우 내가 꼬여요. 선생님 내가 꼬여요. 벌써 내 영향 다 찬 거. 네. 바운드하고. 아. 아 이게 흑분지가 깔끔하게 안 나와요.
선생님은 딱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외부 좀 들어가서 이렇게. 아 맞다 맞다. 아이 건망증 보소. 아...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건망증 보소. 일주를 안 갑니다. 일주. 아 건망증이 아이구야 이거 근데 좀 뇌가 꼬이는데요. 30초 안 가는 것 같아. 오 왔어 왔어. 아니 왜냐면 흑분지로 어차피 마무리가 안 되는 피니까 네. 로우킥으로 떨궈 놓고 네네 이거 뭐 안 돼도 그냥 넘어가죠? 그렇죠 뭐 109 네. 109 어, 이렇게 선생님이 거절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데미지를 네네 109인 것만 아세요 그냥 아우 나 죽겠다 어려워 이거 국민들이 쓰는 거야 이것도? 당연하죠 아 뭐 국민들이 이렇게 철권을 잘해? 예. 아니 뭐 국민들이 뭐 다른 데 뭔데 뭐 이제 그린 철권 왕국 아이 거기 사람들은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거 기술이죠. 안 맞추는 거. 이타. 대박. 아, 이타 안 맞 못 맞춰 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맞춘 거 처음 보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나라 선풍 행신하고 하거든요. 야. 근데 이게 행신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행신 안 하고 해야 돼. 나라 선풍 한번 더 해 볼게요. 진짜 이거 그냥 치는 거죠. 나라 선풍. 네. 아, 이걸 미리 얘기해 줘. 아. 자, 다음 콤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태그2 나온 지 2년이 다 됐는데 네. 2타 맞춘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러고 보니까 창조 국민들의 기준이 창조. 국민들의 기준이 그린이었어요? 선생님? 너무한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 그린 철권 왕국이라고 아니 그럼 거기 국민들은 잘 쓰더라고요. 국민 이제까지 얘기했던 국민 콤보들이 네. 그린이에요? 그렇죠. 자 4번 콤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형들 빨리 들어가시고요. 좌중으로 이거는 뭐 아까 자작 보 이건 쉽죠? 네. 노아이는 보여드렸지 노아이 찍고 놓고 나라 선풍하고 흑분지까지 그렇죠.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초풍이 안 나갔네요. 아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아 초풍이 안 나갈 수도 있죠. 선생님 학생은 배우면서 커야죠. 많이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야 이게 배경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 캐릭이 진짜 와 진짜 이거 흑분지로 끝나면 다 100이 넘어요. 그래서 이 캐릭은 장점이 기온초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 저 제가 맞아 하나 깜짝 놀란 게 한번 와주세요. 네. 기온하고 초풍이 안 맞아도 로아이가 되더라고. 네. 아 이게 말이나 돼? 이게 진짜 기온초를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온초로 뜨면 좋은 거고 뜨면은 뭐 그냥 더 세지는 거고 그렇죠. 안 떠도 노아이로 바운드 아씨 이런 거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사기죠. 내가 이거 기온초로 쓴다고 생각하고 촉구 썼는데 안 나가도 태그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분명히 콤보 실수인데 우리 흑형이 데미지가 105 그렇죠. 우리 흑형이 그걸 커버해주는 야 이건 지금 자비롭습니다. 자 5번은 제가 만든 콤보거든요. 제가 원래 초풍 되게 성애자란 말이에요. 이걸 만들었다고요? 네, 제가 만들어봤는데 제가 초풍 많이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초풍이 5번 들어가더라고요. 10번 보여주세요. 뭐 실전에서 쓰이. 아, 선생님 이거 실전에서 오늘 쓰셔야 돼요 3부 때. 아, 제자가 만들었는데 설마. 한번 실수하셨고요. 이거 초풍 안 나가면 안 맞더라고요. 사자로 바운드도 돼요. 잘 만들었어. 아, 쉽고 세죠? 이거 쉬워요. 데미지는 얼마인데요? 198인가 99인가 100인가? 198요? 298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철권을 파괴할 콤보네. 초풍으로 뛰어봤자 100밖에 네. 안 달아요. 네. 근데 이거 화려하고 정신 데미지 들고 네, 네. 98인가 달아요. 그럼 뭐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콤보 자체가 지금 무릎 선수도 해보셨지만 두 번 만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만에 나갔다는 얘기는 무릎 선수가 두 번에 나갔다는 얘기 실제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흑분지 이 1타가 높게 띄워주죠. 높게 띄워주고 또 이게 그 초풍을 잘 맞추게 시계로 반시계로 틀어주더라고요. 네네. 캐릭터를 그러다 보니까 초풍 세 번이 되게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흑분지하고 대초 아 대초 안 나가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아예 시간 많어 우리. 이게 한 번에 되면 안 되지. 그냥 제가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만들어 온 거 아닌가요? 아예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와, 근데 일부러 낙법도 안 쳤는데. 아이, 거절! 치세요! 치세요! 아, 자주 이상하네? 네. 어! 난 낙법 안 치면 안 맞을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각이 너무 좋다. 치셨잖아요.
이거 실전 충분히 가능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실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데미지도 꽤 높은 편 아닌가요? 배가 안 넘는데 뭐 안 쓰겠죠 아무래도. 아, 제자의 꿈을 짓밟으시는 건가요? 제가 원래 콤, 아무리 뭐 간지가 나도 간지 100 넘는 게 있는데 98짜리를 쓸 리가. 100 넘는 거 보여주세요. 아까 지금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아 진짜요? 네. 까먹었네. 100 넘는 거 없어. 아, 그러니까 뭐 다른 게임을 따지면 킹 오브 파이터즈 아시죠? 네. 아예 알죠 알죠. 뭐 2002가 있는데 뭐 98을 한다는 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이제. 아 근데 이 98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후발 게임보다 더 명작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이제 94, 95, 96, 97, 98 아닌가요? 94, 95, 97, 98. 그렇죠. 98이 제일 재밌긴 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예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지금 남은 시간이 네네. 한 10분에서 15분 가량인데 네. 드디어 때가 됐어요. 뭘? 기원 초풍할 때가 됐어요.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10분 다 잡으면 어때요? 제가 이번에 네. 철권 딱 시작했을 때 있죠? 네. 그때 기원 초풍을 미션에 걸고 해봤어요. 네. 30분 동안 6번 성공했단 말이에요. 5분에 한 번 걸로. 근데 그때보단 이제 지금 제가 손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때 네. 완전 10몇 년 만에 철권을 잡은 거고 네. 네. 지금은 철권 한 지금 3달 가까이 했으니까 네. 네. 조금 올라왔지만 저는 분명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해주실 콤보가 뭐냐면 기원, 초풍, 초풍하고 얘가 나와서 이걸 맞춰요. 109짜리요? 그리고 이걸 하고 이걸 한 다음에 나락선풍, 흑분지를 맞춰서 데미지가 140 나오지 않을까? 141 정도. 130? 141. 141짜리 콤보 들어가 볼까요? 1피? 상관없죠 선생님은. 아 저요? 네 기어초풍. 아, 1피가... 그래도 기어초풍은 2피가 나아요? 2피가 훨씬 쉽죠. 아 그럼 2피로 가주세요. 2피는 진짜 쉽죠. 에이! 갑니다. 네. 갑니다. 이거 녹화해 놓으세요, 선생님들. 아이고. 자. 이 핀 진짜 쉽죠. 우와! 우와! 이 핀 그냥 쓴다니까요? 우와! 이 핀은 그냥 쓰죠. 절대 이 핀에서 기원초가 어려운 스킬이 아니에요. 왜 저 안 돼요? 국민이 아니신가? 클라스 차이죠, 그냥. 아니, 기원초풍이 안 돼요. 태그 1 때는 잘했는데, 곧잘.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원초풍이. 2P는 쉬워, 진짜. 아, 그 팁이 뭐예요? 그냥 초풍을 빨리 쓰는 거예요? 2P는 이 초풍 쓰는 그 정 커맨드 손 있죠? 네. 엄지손가락 앞으로 치고 이 감는 거. 네. 이걸로 하면 그냥 바로 나가요. 한번 해볼게요. 기원초... 아, 안 되는데. 2P 기원초풍은 진짜 쉬워. 아, 이거. 우리 선생님이 한 번에 거의 두 번 성공하셔가지고. 네네. 아, 너무 비교되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저는 무릎이 땅에 닿기 전했어요. 무릎이 땅에 닿기 전에요? 그러니까 기원코 때리면은 네 한번 때려보지. 배 아파서 막 지금 쓰러질 때. 아 내가 내 캐릭터도 보기 힘든데 상대 캐릭터 보고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렇다는 거죠. 아 이렇게 빨리 써도 안 돼요? 아 지금 너무 느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트 속도로 나간 거 아니에요? 아 졸라 느려요 지금. 졸라 어 전문용어 나왔어. 졸라 느려요? 야 방송이 좀 아시는데요? 네. 오, 오! 된다니까요? 오 깜짝아. 오! 오 깜짝아. 된다니까요 이거? 2P, 아 2P에서 쉬워 진짜. 2P에서 기원초 안으로. 1P에서 쓰면은 오 깜짝아 진짜. 오 하는데 네. 2P는 뭐 아, 그 유일하게 오늘 방송 끝나니까 딱 한 번 된 걸 수도 있어요. 10분 다 쓸 줄 알았는데 일단 5분 만에. 아 그니까 기원초 한 번은 당연히 그 전에 되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사실 제가 예전에 철치 시절일 때도 이게 거의 50-60% 밖에 안 나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게 80-90% 나가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저는. 네네. 손이 쓰레기란 말이에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아. 김호국이 귀찮은데 대신 모아주시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느린데요? 아. 아우, 쫓겨! 아, 진짜 느린다. 아우, 쫓겨! 아. 아. 선생님! 보여주세요! 아, 진짜 너무 느려. 아, 선생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느리게 해서 언. 아이고. 너무 빠르신 건데요? 어, 빨리 해야 돼요. 네, 진짜. 앞이 입력이 되기 전에 대화서만 나가신 것 같은데요? 마음이 급하네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빠르신데요? 까이. 왜요? 올! 이열!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저의 차이점은 선생님은 조금 빨리 입력해서 기원권이 나가더라도 네. 최대한 빨리 타이밍을 잡고 있고 네. 저는 계속 그 제 몸의 딜레이가 풀리는 걸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았을 네. 때 한번 카운트 나와보세요. 오른 짠손 나오면 지금 서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중 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타이밍 13프레임 안에 때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짠손이 10, 아, 오른 짠손이 12프레임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상 판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쓰러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저때 초풍이 들어가 이제 지상 판정으로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자마자 바로 초풍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용권 나갈 수가 있어. 뭐 이거 그러니까 이건 느린 거예요, 지금. 야, 진짜 시원하다. 자리를 제꾸. 아, 진짜 느리다니까요, 그거. 아, 선생님 기뻐주세요. 아까 그게 운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용권이 나가더라도 네. 선입력을 해놔라. 선입력은 아니요. 맞는 거 보고 해야 되니까. 카운트 난 거 보고 해야 돼요. 아, 어려운데.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면 이게 나가요. 맞아요. 그리고 좀 늦게 하면 안 뜨고. 그렇죠. 근데 이 피해서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네. 근데 제가 예선장 돌아보니까 50% 이상한데 실제로 네. 통신률을 잘 쓰는 선수들이 네. 이거 실제로 곧잘 근데 물론 근데 못 맞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100%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선수들도 그렇죠 근데 이 피해서는 진짜 반 이상은 나가요 진짜 이게 막 이름만 기온초도 아 기온초다 하는데 이 피해 그러니까 기온초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다 이 피해서는 이 피해서는 그래요 원래 손 구조상 초풍 쓰기 쉽기 때문에 네. 이 피해서는 안으로 아 이건 사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 바람시키려고 네네. 3부 때 미션에 기원 초풍 성공하기 막 이런 거 넣으려고 했거든요 진짜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싶네 이거는 제가 서울대를 가는 게 알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느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1부 종료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브라더 브라더! 아, 안 어렵다니까. 아니, 제가 지금 보세요. 네. 1부, 전 말하면서 이렇게 한쪽 발 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잘 되더라고요. 이상해, 게임이. 1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 야! 그러니까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돼요, 원래. 네. 네 뭐든. 아, 철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한번, 이번에는 왼손으로 레버 잡고 혓바닥으로 한번 해볼게요. 와,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해보세요. 기본 해보세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이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원 초풍을 아무리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헤맸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맞으면 그냥 초풍 빨리 쓰면 된다. 어, 그냥 빨리 쓰면 된다. 네. 이게 되게 단순한 말인데 아니죠. 옆에서 네.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저는 허술을 들려요. 그렇죠. 근데 무릎 선수가 그냥 빨리 쓰면 된다라고 하니까 잡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빨리 쓰니까 지금도 보면 풍신이 안 났으면 떴어요. 그렇죠. 네, 지금 딱 타이밍이 풍신이 안 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안 어렵다. 아 그냥 지금 자 광명 보고 무릎 선수 무릎 선수 보면서 할게요. 광명을 찾아서 광명 떴잖아요. 야. 자 1부 자 이렇게 기원 초풍을 깔끔하게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피에서는 어려운데 국민이 아닌 제가 야, 뭐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2피에서는 사실 기원 초풍 뭐 도발제 터프 이런 기술들이 말도 안 되는 난이도는 아니다. 그렇죠. 기원 초풍이 네네. 아 그걸 또 알아가네. 그리고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철권 얘기를 꺼내면 채팅창에서 항상 나온 얘기가 기원 초풍 할 줄 아세요? 도발 제터프 할 줄 아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하면은 스타크래프트 1 국민 게임이잖아요. 굳이 그걸로 얘기하자면 말이란 말을 럴커 잡을 줄 아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의미가 없어요. 벌초 컨트롤 할 줄 아세요? 뭐 이런 거. 얼라인 많이 할 줄 아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에이.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 거를 기름기 쏙 빼고 무릎 선수한테는 딱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배운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무릎 선수랑 이 철권학교를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10시간 배우는 것보다 무릎 선수한테 방송 중이지만 1시간 배우는 게 확실히 제가 익히지 못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짧은 시간에 익히지 못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기온 초풍 알려드린 10분도 안 됐는데 지금 몇 번 나왔죠? 알려주기 전부터 그러니까요. 알려주기 전부터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워낙 제가 코치해주니까 네. 바로 그냥. 워낙에 티칭 능력이 좋다 보니까 무릎 선수가 차마 알려주기 전부터 네. 제가 그냥 돼요. 왜냐면 무릎 선수 옆에 앉아있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이유만으로 된단 버프, 말이죠. 버프 아닌가? 그렇죠. 버프. 그렇죠. 디버프일 수도 있고 잠시 후에 2부에서는 무릎 선수가 버프인지 디버프인지 저희가 또 철과학개론이 망하지 않게 도와줬던 페어플레이 오늘도 저희를 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격 많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플레이하신 분 중에 고수들이 꽤 있어요. 네. 상대하기 어려운 분들 꽤 있기 때문에 오늘 페어플레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죠. 뿅!